안녕하세요, 마리마. 오늘도 여러분께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려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쁜 한 주간이 시작되길 소망해봅니다. 저희 완전히 옥상 온실에서 가버린 애들과는 천지 차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햇빛을 잘 받으며 자기 모습을 뿜뿜 자랑하고 있네요. 오늘은 지금 베란다 온도가 17도까지 올라가서 이 방충망까지 다 열어버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햇볕 샤워시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뭐 황사가 있다는데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밝게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저는 이 베란다 쪽 아이들은 밖이 영하라도 이 실내가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거의 문을 한겨울에도 열어주고 있는데요. 밖에 들였다 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신 식물은 여기다 같이 놔두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식물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온실에서도 아유, 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마 제 우산이었겠지요. 선물 받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튼튼한지. 진짜로.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주, 약간 흔들림 없이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경 이렇게 시켜드립니다. 여기도. 너무 예쁘죠? 물만 들으면 돼요, 이제 물만. 얘들아, 기다려. 그 물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올 거야, 햇볕 보고. 너무너무 예쁜 우리 유기들. 너네가 있어서 행복해. 와, 염자들은. 집에 있던 이 염자 하나는 이렇게 멋을 내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 4개가 합식해져 엄청 큰 대품으로 만들어 놓은 염자는 가버렸습니다. 뭐, 가는 애들의 미련. 저 뒤에는요, 금염자고요. 또 요쪽에는요, 꽃피는 염자인데 자리가 너무 좋은가 봅니다. 꽃을 안 피어요. 이런 애들 종류를 되게 제가 좋아해서 얘 하나만, 캐시미어 하나만 집으로 데리고 왔고요. 나머지는 거기 흑법사, 로즈법사 막 이런 애들 다 거기에 있었는데 얼굴이 여러 개였는데 까라 소리랑 완전히 빠이빠이 했답니다. 이게 얘는 사랑무예요. 사랑무도 제가 추위에 약한 듯해서 좀 일찍 데려왔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사랑무. 어이구, 이거 엄청 예쁘게 새순 나올 때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릴 때 저한테 생겼던 웃기면서도 무서운 얘기. 여러분, 귀쫑긋 들어보세요. 엄청 무서울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조금 늦게 끝나 이제 집에를 혼자, 저희 동네가 엄청 학교에서 멀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혼자 걸어오는데, 마을 입구에 항상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뭐, 수요일이었어요. 날짜도 기억해요. 무서운데 혼자 살살 걸었지만, 아주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안 무서운 척 하면서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무섭긴 해요. 그 어린 시절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나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자전거라도, 경운기라도 하고, 이렇게 제가 자꾸 뒤를 쳐다보는데, 마치 경운기 한 대가 통통통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쑥스럽기는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태워달라고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여러 분 계셔가지고 다행이다. 나도 좀 태워달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탁! 태워주세요 하려고 딱 보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됐다 이러고 아버지 막 하니까 그 경기가 섰어요. 서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누구누구냐 마리맘이냐 어서 타거라 이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내민 손을 딱 붙잡고 경기에 발짝 올라가는 순간 경기에 어느 분이 탁 일자로 쭉 누워 계시는 거예요. 뭐 아무 힘도 없는 상태로. 그래서 순간 제가 주춤하면서 누구야?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양반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다 이러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분은 우리도 잘 아시는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셨고 아줌마 무릎을 베고 누워 이렇게 계시는데 움직임이 없었고 아주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여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옆에 앉고 아버지는 경운기를 옆에 잡고 서 계시는데 아버지 다리를 꽉 잡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했어요. 빨리 그래고 어서 집에 빨리 도착해라 막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집에를 오자마자 우리 집보다 거기 아저씨네 집이 한 300m가 더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서 300m를 우리 집을 뛰어오는데요. 엄청나게 힘을 주고 초인적인 막 그 힘을 갖고 뛰는데 아 이놈이 다리가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막 몸은 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진짜 나한테 가진 모든 힘을 다 써서 왔어요. 집에를 막 마당 초입구서부터 대문 입구서부터 막 엄마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 왜 그러냐 어째 그러냐 막 이러길래 엄마 누구누구 아저씨가 이상해 누워서 왔단 말이야 경기에 그랬더니 엄마가 이래 아이고 엄매나 그냥 오시드냐 돌아가셨는갑다 이러는데 어찌게나 그때 소름이 쫙 도는지 그 얼마나 어릴 때인데 무섭겠어요. 제가 그 이미 가신 분하고 같은 그 경기 안에 있었다는 걸로만도 정말 무서웠어요. 아 그날 저녁부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밤만 되면 밤에 이렇게 시골 동네 누가 어릴 때 무서워했답니까? 안 하고 막 다녔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밤에 무서움이 들었고 제가 엄마가 뭐 어느 장래에 이렇게 일을 가서 시골에는 서로 다 돕고 살다 보니까 장래가 나면 며칠씩을 엄마들이 거기 집에 가서 일을 봐주고 그러다 보니 식구 아이들인 우리들도 뭐 거기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밥도 먹고 이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만은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어리거나 자시거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서 가져온 떡에도 뭔가 희한한 향료 그 향이 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밥에서 꼭 향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40대까지 장례식장 가서 절대 아무것도 안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 흘러 나이도 좀 많이 먹고 이제 어른이 됐는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장례식장 가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지금도 그 아저씨가 왜 이렇게 제한테 안 잊혀지냐면은요.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분이셨는데 저를 많이 놀렸어요. 저만 보면 일부러 그렇게 장난을 치시고 저한테 니네 딸이 없어서 내가 잠깐 니네 집에 보냈다. 그러니 이제 많이 컸으니 가자 아버지 따라서 그러면서 자꾸 저를 데리고 아저씨가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는 장난을 많이 치셨는데 그게 어릴 때 저는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착각할 정도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진짜 저희 집에 딸이 없어서 어릴 때 남의 집에서 입양이 왔나? 진짜 그랬을까? 이런 혼자 착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장난을 치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장난 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게 잘안 잊혀져요. 제가 속으로 되게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이뻐서 저한테 그러셨는데 너무 오랜 기간 그러셨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 안고 막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아버지 따라 집에 가자 이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약간 시달렸어요. 우리 부모가 진짜 따로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에.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가 이 태어나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욕은 다 했잖아요. 어린애가. 아저씨한테 못된 욕다 했잖아요. 그래도 안 놔주고 그렇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나 안고 자기까지 가시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크면서도 아저씨 피해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 다녔잖아요. 또 그런 소리 할까 봐. 근데 죄송해요. 이뻐서 그랬을 텐데 아이들에게는 그거가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를 옛날 어르신들은 왜 모르고 그런 장난을 치셨는지 제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갑자기 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아, 뭐 소설책이나 나올 법한 얘기를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러냐? 나는 실제 상황인데 이랬더니 막 누가 그런 일을 많이 겪냐 이러길래 내가 오늘 다육이 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고 또 식재해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뻐지고 있잖아요. 해가 잘 드는 곳이라서 해가 이렇게 잘 들어서 얼마나 다육이들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남양 특집 아닌 겨울 특집으로 으스스한 얘기, 웃길 수도 있는 얘기를 주절주절했답니다. 여러분, 월요일 오후, 이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한주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트, 하트, 그림자로 하려니까 안 되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